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집니다. 오늘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여행 카지노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가장 대표적인 들어볼게요. 컨택트죠. 맞아요. 예. 사실 백신 이야기 나오면서 가장 크게 반응했던 게또 미국 장에서도 맞아요. 그렇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쪽인데요. 그만큼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눌려 있고 그렇다라는 거겠죠.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남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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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여행 갈 예,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있는데. 우리는 뭐 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필수 수요들은 있습니다. 뭐 기업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 올해 저는 총 출국자 숫자예요. 총 출국자. 올해?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누적해서 한 12월까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냐면 420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420만 명? 출국이요? 네. 작은 숫자는 아니네. 아, 근데 이거를 장표를 한번 보시면 네. 2000년도가 515만이에요. 2000년에. 지금부터 네. 20년 전에 500만이 넘게 나갔었고요. 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한번 있었을 때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작년이 2890만입니다. 지금 거의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월 달하고 2월 달이 조금 발생했기 때문에 42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월별로 저희가 보면 한 250만에서 270만 정도를 송출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1월에 한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이후는 제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42만이 아니고 4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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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보다 네. 많네. 나만 못 나갔나 봐. 월에 한 7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필수 수요는 있다라고 보셔야 네.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하나투어가 패키지하고 전체 손객 숫자를 보는데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한번 꺾였던 시점이 있습니다. 2019년 네. 하반기인데 저희가 노 재팬. 한일 무역 분쟁이 한번 났을 네, 때 네. 우리가 일본으로 한 최근에 몇 년간 보면 한 600만 명, 700만 명 이상의 여행객이 많이 갔는데 맞아요. 그걸 이제 타격을 한번 맞은 이후에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 또 이렇게 한번 또 그 타격을 입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기 그 노재팬 때는 그래도 대체할 할 수 있는 곳이 동남아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베트남을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베트남 요즘에 박항서 감독한테 하는 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사람들도 그 감정이 또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런 것도 네. 작용이 될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는 그 노 재팬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만큼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하거나 반응하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카지노는 보면 이렇게 봉을 한번 살펴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그러네요. 있죠. 이거는 뭐냐면 로컬 VIP라고 얘기하면 돼요.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한국에 살고 있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거나 아니면은 국내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뭐 일본이나 중국분들 아니면 교포분들 이런 분들 시장이 한 3분의 1 정도 있는데 문제는 단점은 뭐냐 여기 중국하고 일본의 VIP들 본다는 1인당 그 드라백이라고 하죠. 한번 게임 머니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적을 크게 여기서만 가지고 뭔가를 업사이드를 올리긴 좀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그 뭐 가장 이제 그 많이 뉴스가 나왔던 것이 하나투어에 있는 직원들. 네네. 대규모로 감축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좀 이제 이슈가 됐던 문제가 많이 되죠. 예, 예. 지금 여행사라든지 네. 아니면 카지노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저기 살고 있습니까? 회사들마다 조금 입장이 다르긴 한데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주고 있는 특별고용지원금 있잖아요. 이걸 이제 수령을 해서 직원들 뭐 휴직이나 무급휴직을 통해 가지고 발생한 인건비도 좀 충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업이 제로기 때문에 영업 관련 변동비가 어쩔 수 없이 다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비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고정비만 가지고도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은 캐시버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뭐라도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이. 예. 근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인데요. 하나투어는 이제 뼈를 깎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면세점을 16년도에 개시하고 인해서 네. 한 누적적으로 하면 적자가 한 1000억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철수를 했어요. 일단은 인천공항에 총 3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T1에 하나, T2에 하나, 그 입국장에 하나. 입국장에 하나. 그리고 시내점이 있었는데 T1하고 터미널 1하고 시내점은 이미 폐점을 했고요. 네. T2도 이제 영업을 안 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 자회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 이제 하나투어의 장점 중에 하나가 글로벌로 네트워크 굉장히 우수했다. 국내 여행사 레벨을 넘어서서 네. 근데 필수만 남겨놓고 다 줄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필수 보시면 제가 중국, 베트남, 런던, 방콕, 일본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
사업하고 있는 거점 도시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업 부분들은 축소를 했다라고 보면 돼요. 자회사 단에서 줄이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파라다이스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호텔하고 카지노가 동시에 있어요. 파라다이스는 부산에도 영종도에도 호텔이 있으니까 희망퇴직이라든가 어떤 인력 조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스파 요즘 못 가니까 이런 강제 휴장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GK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좀 특성이 있어요. 시장형 준공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투어나 파라데스보다 이제 조금 더 영업적으로 과거에 좀 우세했던 면들이 있어가지고 탄탄한 현금 보유 있습니다. 일단 이걸로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매출 하락을 버텨내기엔 역부족이고 아마 2분기가 실적이 바닥일 것 같고요. 3분기 조금 올라왔고 이런 모습이 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조금씩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들고 나는 사람의 수가 절대적으로 줄었으니 뭐 올해 물론 이제 나가는 분들 생각보다 많다고 하셨지만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네네. 잡혔던 것이 대부분인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출장 가는 정도의 인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좋지 않은 상황, 실적도 안 좋았고 앞으로도 사실 언제쯤 완전히 괜찮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뭐 상태인데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 말 후년 뭐 초 그 정도 되면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멀었어. 너의 많이 남았죠. 1년이 넘게 남은 건데 네. 일단은 그런 가정들은 대부분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그렇죠. 상황을 가정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죠. 예, 얼마 전에 화이자가 발표했었을 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뭐 카지노 여행이 굉장히 좋았었죠. 네. 근데 이제 어제만 해도 백신에 대한 뭐 경고 아닌 경고가 떴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게 뭐 운송도 굉장히 힘든 거고 안전성 이런 기타 등등 많이 살펴봐야 된다 하니까 일단 저희는 포스트 코로나보다는 네. 일단 코로나가 좀 빨리 떠났으면 그냥 위드 코로나 시대를 먼저 그 가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살아가는 안에서 네 일단은 그게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위드 코로나를 가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행이나 카지노주가 가장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트래블 버블이 맞아요. 트래블 버블이 뭔지 설명을 좀 한번 넘어가야 돼요. 트래블 버블은요. 방역이 안전한 국가들끼리 그 안전막, 그 버블이란 걸 그 씌워놓고 여기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상호 협정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가격리 14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들어갈 때도 자가격리 14일, 다시 한국에 와서도 14일. 근데 그런 것들을 막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안전하다고 양국을 평가하니 아니면 양 도시를 평가하니 여기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거를 좀 완화시켜 주겠다. 뭐 14일이 아니고 뭐 3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협정을 맺는 나라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네. 발틱 3국이라고 하는 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요 나라가 글로벌 최초로 2020년 7월에 시행을 했어요. 2020년 7월. 네네. 네. 올해 7월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났죠. 3, 4개월 지났죠. 근데 이 회사 아니 이 나라들의 숫자를 한번 살펴보니까 뭐 6천 명, 8천 명, 한 2만 명 굉장히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영국, 뭐 스페인을 보시면 120만 명, 130만 명, 이탈리아 100만 명 이래요. 네. 그런 유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요 나라들은 방역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숫자들은 확진자 숫자를 네, 확진자 숫자. 예. 요렇게 지금 좀 되고 있는 거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하고 홍콩이 굉장히 발벗고 나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싱가포르, 홍콩은 대표적인 금융 도시잖아요. 금융 허브예요. 그렇다 보니까 원활하게 그것들이 이동이 되지 않았을 때 타격이 굉장히 큰 거죠. 뭐 홍콩은 숫자 굉장히 적은데 뭐 싱가포르 한 5만 명 정도 가요. 근데 이건 초기에 좀 발생을 했던 거고 그래서 싱가포르가 홍콩, 중국하고 맺은 그 트래블 버블의 어떤 조건들을 보니까 72시간 내에 발급된 상호가 승인할 수 있는 음성 결과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정 항공편만을 통해서 입국을 해라 이런 거죠. 뭐 저희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제조공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뭐 싱가포르 에어라든가 뭐 캐세이 퍼시픽 뭐 정해놓은 편만 가지고 최대한 다른 것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팔라오도 비슷한데 음성결 필요하고요. 여기는 좀 독특한 게 여행사를 통해서는 단체 여행만 받아주겠다. 그리고 그 패키지 일정 외에 자유 일정이나 개인 일정은 금지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 풀어든 주겠지만 방역은 열심히 하겠다. 통제할 수 있는 범위들도 정해놓고 움직이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 홍콩, 중국, 타이완, 베트남, 싱가포르 이런 나라 한 열 몇 개, 한 10개국 초반들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 이게 언제쯤 시행이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근데 하지만 업계에서 뭐 여행업계라든가 항공업계, 카지노 이렇게 민관이 다 합쳐서 많은 TFT를 구성하고 내용
비용들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도 한번 좀 시행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진행은 안 하고 근데 있고. 뭐 최근에 흘러가는 걸 보면은 방역은 또 우리나라 제일 잘 되고 있으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꼭 좀 끼려고 저기 네 맞아요. 러브콜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우리한테 먼저 선 제안을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상호 간의 조약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 우리가 사실 걔네들 못 믿는 거지. 아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거 궁금한 거는 지금 뭐 이제 발틱 3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대만, 팔라우, 뭐 호주, 뉴질랜드, 하와이, 일본 이제 요 진행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트래블 버블 이제 협정이 맺어진다고 해도 아직 가기 굉장히 꺼려질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렇죠. 이 협정 맺은 국가들 사이에선 실제로 이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럼요. 일단 뭐 뉴스 같은 걸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했는데 뭐 연인들끼리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일단은 일반 여행 수요는 우리가 조금 뒤로 미루는 게 맞고요. 네. 이 트래블 버블이 하더라도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그럼 우리 하와이랑 만약에 했다 바로 뭐 예약해서 가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요가 생기는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트래블 버블이 됐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해야 됐었던 거죠. 비즈니스라든가 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내년 초가 되면은 이제 다른 것들이 발생해요. 뭐 CES나 MWC나 이런 것들이 네. 발생해요. 글로벌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아마 이런 것들이 체결이 된 국가는 조금 더 원활하게 빨리 갈 수 있다 보니까 방역에 대해서 더 신경이 많이 쓰고 그런 데에서 안전판이 하나 마련해진다. 그리고 이제 여름으로 되면 도쿄올림픽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바로 가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갔다 오기 시작하면 이 첫 걸음이 띄어지면은 네. 이제 누적적으로 경험이 생기면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뭐 트래블 버블이 저기 그 나라들끼리 다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보니까 하나투어에서는 그 4월에서 10월 사이에 패키지 송출객이 300명이라고 지금 네.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면은 300명. 네. 14일 격리하고 네, 갔다 와서 14일 격리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300분이 나갔던 거예요. 뭐 그 정도의 숫자는 있는 거라고 뭐 저희가 이제 믿어야죠. 예. 네. 근데 뭐 숫자가 패키지 여행을 가는군요. 네, 가실 왜냐하면 뭐 얼마 전 뉴스 나왔지만 이제 뭐 요트도 사러 가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뭐 예, 뭐 시간이 조금 여유로우신 분들은 그래도 갔다 오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서 14일 격리하면서 호캉스를 즐기고 우리나라에서 14일 하면서 또 호캉스를 즐기고 네, 네. 그것도 뭐 나쁜 얘기 나. 시간이 앞뒤로 되면 예, 많이 충분하신 분들은 뭐.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코로나 국면이 왔고 그런 사이에서 각사의 실적들은 거의 뭐 곤두박질 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2분기 실적은 최악이 맞고요. 3분기 그보다 조금 올라왔어요. 그 비용을 더 줄인 거죠. 매출이 나온 게 비용을 더 줄인 그렇겠죠. 거고 이 3분기 실적이 위드 코로나 아까 트래블 버블 같은 것들이 트리거가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 비슷한 실적이 유지된다고 그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트래블 버블이 내년 2분기 정도에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럼 1분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고 2분기부터 되면은 매출이 조금씩 발생을 하면서 그 폭이 이제 줄어드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뭐 지금 그러면 적자 폭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 영업 적자가 300억 정도 났었고요. 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영업 적자가 또 한 300억 정도 났었고요. GKL도 비슷하게 영업 적자가 300억 정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투어 파라다이스 GKL의 그 에버리지의 영업 적자를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는 손실을 감안해 놓고 좀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매출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코스트가 다 줄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손실 폭을 감소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일단 송출국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 가정을 좀 깔아놓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왜 그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비행기가 떠서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착륙하지 않고 네. 돌다 오는 거. 이것도 저기 그 적극적으로 뭐 시행하겠다고 했던 네. 맞아요. 그 지금 뭐 해외에서는 많이들 하죠. 뭐 제주도, 뭐 대만에선 제주도를 그냥 위에만 한번 그러니까요. 보고, 예, 성산 일출 보고 그 창문으로 한번 보고. 이제 우리나라도 뭐 그런 여행 많은데, 뭐 단점 아닌 단점이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를 갈 때 굉장히 다이나믹한 분들이 많이 가실 거예요. 근데 비행기라는 어떤 그 장소가 예, 환기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좀 그런 저변이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하게 한번 호캉스라든가 그런 걸 즐기시기 위해서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게 아마 여행의 대안으로까지 좀 성립이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면세점을 풀어주면 그렇죠.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면세점을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맞아요. 방향을? 면세 수요가 또 생기시기 때문에 뭐 한번 이렇게 즐기시고 면세품 수요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죠. 왜냐면 지금 거의 1년 동안 면세점을 거의 못 간 거거든요. 예, 거의 제로니까. 근데 면세점 저기 그 말씀하셨으니까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중국의 따이공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네네. 면세점 매출이 좀 올라간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러면 그 따이공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도 14일 격리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비우고 한 3, 4일을 일을 해서 가도 그게 이제 마진이 좋다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오는 거죠. 아, 그래서 좀 그 비즈니스 수요예요. 그건 진짜. 진짜 그렇게 비즈니스 수요예요. 네. 그렇군요. 나는 근데 따이공들이 왔다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네. 공항 찍고 바로 그러니까 오냐고 해서 그게 패스트트랙이 되려고 하면 네. 국가에서 지정한 기업인이거나 정치인 정도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네,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보면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 공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낼 때 외교부랑 중국 외교부 얘기를 해서 면제를 해주는 방법 뭐 그런 거지. 뭐 따이공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면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긴 하지만 네. 근데 개인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까지 되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트래블 버블이 얼마나 많이 체결되느냐. 그게 되겠군요. 네, 맞아요. 그 아까 이제 실적 잠깐 봤는데 GKL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삼오도 적자의 폭은 비슷하나 네네. GKL은 가지고 있었던 현금성 자산으로 네, 버티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네네. 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까먹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뭐 올해 한 8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날 거예요. 1분기에 벌어놨던 게 있기 때문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한 4,500억에서 5,000억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1,000억 이상의 적자가 나더라도 뭐 버틸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파라다이스는 고정비가 굉장히 세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차입했던 이자 비용 많고요. 하나투어가 올해 3월에 대주주가 바뀌면서 뭐 증자도 받고 하긴 했지만 뭐 아무튼 그것보다는 GKL이 훨씬 더 버틸 수 있는 체력은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해운 업체들이나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경기 안 좋은 캐시 버닝을 하잖아요. 네. 네. 충분히 태울 수 있는 저기 캐시가 있어야 하겠는데 혹시 뭐 증자하거나 그런 저기 그 조짐들은 안 보여요? 아니요. 지금 예, 그 업황에 대한 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증자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많은 돈이 몰려서 이게 성공적으로 될지는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얼마 들고 네.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워낙 이제 전부 다 바닥에 있으니까 네. 근데 뭐 땅굴을 판다면 방법이 없지만 네. 여기서 이제 돌아선다면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돌아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돌아선 데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뒤에서 가는 데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먼저 돌아선 쪽을 또 공략할 필요도 있고 근데 어떤 순서대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때는 트래블 버블이 많이 체결되면 좋다. 근데 포스트 코로나도 반드시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포스트 코로나가 만약에 2022년 상반기라고 치면 그때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그거는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백신이나 치료제를 맞고 가더라도. 근데 카지노 VIP 수요는 그것보다 훨씬 더 특수해요. 그리고 거기는 컨시어지 서비스라는 게 들어가죠. 고객님이 오실 때 파라다이스나 GKL이 연에 콤프라고 하거든요. 그 고객들한테 뭐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런 하는 거 1,000억씩 써요.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모시고 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카지노를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보다 일반 여행 수요보다 훨씬 더 스페셜하게 그걸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 고객들이 먼저 들어온다라고 보면 외국인 카지노가 먼저 단기에 한번 영향을 볼 거고 그 이후에 뭐 패키지 여행이라든가 FIT에 나가는 이제 여행사를 한번 보시는 게 그 순서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먼저 그렇죠, 돌아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저기 그 여행사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더 VIP, 로컬 VIP가 3분의 1인데 얘는 네. 3분의 2만 채우면 돼요. 근데 그 숫자가 이미 3, 4천 명 들어오고 있는데 1만 명 정도만 늘면 되거든요. 여행은 지금 모든 재반 인프라가 필요해요. 지금 400만 명 나가고 있는데 다시 2,800만까지 하면 2,400만 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 우리가 시간적 딜레이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맞아요. 이제 그 중국이나 이런 데 패키지 여행을 가보면 우리나라 이제 여행사들이 거기 이제 그 현지 가이드들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그 사람 다 굶어 죽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을 많이 못 하고 계실 테니까 뭐
그 일을 연속해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우리나라 거의 프라가 깨지게 되면 그걸 다시 돌리는데 또 힘들어요. 그렇죠. 네. 새로 구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패키지 여행이 조금 더 먼저 볼까요? 그래서 패키지 여행이 일단은 먼저 간다라고 보고 있는 게 코로나가 뭐 좀 빨리 풀렸으면 FIT가 먼저 일반 여행이 먼저 갔을 네. 겁니다. 근데 지금 트래블 버블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패키지가 우선이 될 것 같아요. 동선을 추적을 잘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네. 개인이 가면 뭐 전국 어딘지 다 풀풀이 터지지만 네. 걔네들은 딱 저기 그 정해진 대로 네. 라인대로만 움직일 테니까. 아 그러면 저기 그 트래블 버블에 그 패키지 여행을 가게 되면 쇼핑은 좀 덜 해도 되겠네요. 아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하긴 쇼핑도 다 노 쇼핑. 쇼핑 하는데 들고 데리고 가자. 단체로 전부 다 때려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명세점 있겠네요. 명세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지노가 먼저 돌 것 같다라는 거고 네. 여행은 그 이후가 될 것 같다라는 네. 거고 다만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러면 누가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이 네. 될 것 같은데 이 구간 안에서 저희는 어떤 기업을 그래도 좀 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논리상 딱 떨어지는 기업은 GKL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로컬 VIP라고 하죠. 지금 아더 VIP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숫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생할 매출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코스트가 많다 보니까 적자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 수요가 돌아서는 그 순서가 일반 패키지 여행이나 개인 자유 여행보다는 스페셜한 카지노 VIP가 먼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최대 고객이 중국과 일본이거든요. 두 나라가 중에 먼저 한 곳이라도 체결이 되면은 바로바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양국이 체결이 되면은 그냥 저희 수요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올라설 수 있어요. 그러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 양국 중국과 일본과의 트래블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요는 이제 거의 우리가 다 확보를 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좋은 GKL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모델 말씀하실 때 GKL이 준공기업 형태다. 네, 준공기업.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대주주가 관광공사예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2006년도에 GKL이 마지막으로 생긴 카지노거든요. 그래서 관광공사가 지분을 갖고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형 준공기업이 때문에 이제 공무원 또 인력 운영은 사기업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한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GKL 카지노 쪽에 최선호주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건 트래블 버블이라는 그 협정을 맺는 데 있어서 방문해도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에 제한은 없나요? 카지노 사실 약간 좀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뭐 어떤 지정을 할 것까지는 않고요. 다만 그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이게 카지노여서 이게 뭐 도박이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런 건 아닐 것 네. 같고 뭐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일단은 밀접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뭐 지금 들어오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못 가죠. 외국인 전용 카지노기 때문에 못 가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강원랜드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원랜드가 네, 4분기 이제 3분기 실적까지 조금 나왔었는데 3분기 실적 조금 회복을 했어요. 마찬가지 2분기 실적 끝나고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로 시장형 공기업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네. 1년 5년 타이트 하거든요. 4분기에 들어서면은 아마 숫자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눈 벌어도 가고 네, 아마 이제 거기 스키장 있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아웃도어 뭐 레포츠다 그렇죠. 보니까 뭐 그런 수요가 생기면서 카지노로 유입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발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다면은 GKL보다는 강원랜드 빨리 돌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근데 이제 우리 국내 상황이 트래블 버블이 체결된 것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커요. 우리가 뭐 1.5단계에서 2.5단계 그리고 바로바로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강원랜드가 좀 단점을 하나 있다면 멀어요. 카지노를 가기 위해서 3, 4시간 가야 되는데 그리고 어차피 여기가 추첨제로 지금 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추첨제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추첨을 받았는데 대기가 이런 게 생기면 과거에는 가서 한다는 장담이 있었지만 못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한 3분기까지는 실적이 조금 안 좋았는데 아마 강원랜드가 동시 캐파이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과거에 한 8,500명 정도 됐어요. 지금 네. 현재 한 1,000명 대 초반 정도까지 늘려서 2,000명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강원랜드 실적이 턴하는 모습이 나올 거 그때는 아마
보고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랜드도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군요. 그럼요. 네. 아,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 다 하고 있고요. 야, 내 돈 내고 가서 땡기려고 해도 줄 서서 땡겨야 되는 건. 추첨해서 되셔야 돼요, 당첨이. 내일 들어오라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행 카지노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누가 그래도 좀 버틸 힘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이야기 나눠봤어요. 이남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